양식장 덕분에 이렇게 동남쪽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오! 아마 나왔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행에 사용했던 채콧 인풋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또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. 지난번에 사용했던 채콧 인풋 훅, 저도 이 인풋 훅을 처음 써보는데요. 인터넷 보고 배웠고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.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 낚시를 했더니 산천어나 송어나 그렇게 잘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자, 만드는 방법은 뭐 간단했어요. 일단 바늘과 그리고 비드만 있으면은 손쉽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그바늘이라고 하는 앞이 조금 구부러져 있는 바늘을 사용했어요. 그리고 비드를 여기다 달고 여기에 각자 이제 뭐 특징이 되는 뭐 울트라 와이어라든가 아니면 울트라 스레드라든가 이런 걸 감아가지고 포인트를 주게 된 거였죠. 훅의 크기는 매우 작았습니다. 뭐 매우 작다기보다는 뭐 한 14에서 16 정도, 20도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전 거기까지는 매듭이 잘 안 지어져서 님프를 만들 수가 없었고, 제가 만드는 거는 한 14번 바늘에다가 비드의 무게는 한 2.8 정도를 줬어요. 자, 2.8 정도를 줬었는데 수심이 이제 동남청이나 기화청이나 지금 물이 없어요. 그래서 수심이 너무 얕은 바람에 2.8도 괜찮을까 해서 넣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무거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.0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지그 바늘을 구입할 때 BLJ라고 하는 알파벳이 숫자 뒤에 붙는 이 바늘을 준비했어요. 근데 여러분들, 이 TM코에 나오는 이 바늘 뒤쪽에 붙은 알파벳의 의미를 좀 아시나요? 저도 이거를 잘 몰랐었는데 낚시를 시작하고 나서 좀 한참 뒤에 이 의미에 대해서 알았어요. 여기에 보시면 이제 BL이라고 하는 거는 바브리스라고 하는 미늘이 없다입니다. 미늘이 없는데 J는 지그란 뜻이에요. 그래서 B의 J가 된 거죠. 제가 사용했던 훅이 미늘이 없는 겁니다. 이미 잔뜩 사놓고서 미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제가 물고기를 놓칠 것 같고 그랬던 거죠. 그런데 막상 낚시를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. 100B라고 써져 있는 거는 B는 블랙이다. 그러니까 블랙 바늘이에요. 없는 거는 일반 그냥 은색 바늘이고, 여기서 한 가지 진짜 신기한 거 있었어요. 이 102Y라고 하는 거였어. 대체 Y는 대체 뭐였지? B는 블랙이니까 대충 유추가 되는데 이 Y라는 걸 진짜 몰랐습니다. 이 Y는 야마메란 뜻이에요. 산천어 전용 훅이란 뜻이죠. 이렇게 바늘에 의미가 있다는 거. 훅을 만들 때 이 컬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고기들이 컬러를 구별한다고 합니다. 뭐 때에 따라서 그린이 잘 잡힐 때가 있고,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형광색 오렌지가 또 잘 잡힐 때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지고서 이 미끼를 만들면 그것 또한 또 좋은 미끼가 되겠죠.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.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채콧 인풋 훅이에요. 뭐 이름은 헤어스 이어, 그리고 패전 테일, 그리고 레드 태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훅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.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어요. 잘 되지 않는데 한 두세 번 하시다 보면 금세 또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. 너무 섬세하고 잘 만들 필요는 없어요. 아무래도 물고기들은 진짜 잘 만든 훅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.
사람만 구별하지 물고기는 구별할 수 없다입니다. 아무쪼록 이 훅을 만들어서 필드 테스트를 해보시고 또 조과를 충분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이 체코 님프 훅 세 가지를 저도 인터넷에 보면서 이 체코 님프 훅이 과연 송어용으로 개발이 됐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이 체코 님프의 훅은 유럽 북부 지방의 냉수성 어종인 이 그렐링을 잡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해요. 이 그렐링이라는 물고기는 생김새는 이제 송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겉의 표면이 이제 송어는 매끈한 반면에 이제 이 그렐링은 비늘이 있어요. 그런데다가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이제 이 등에 이 특유한 이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지느러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그레이닝을 잡기 위한 이 체코 님프 훅이 과연 송어에 먹힐까? 그게 제일 저는 궁금했었습니다. 그래서 만들어 봤고 필드에 나가서 테스트를 했더니 정말 잘 잡히는 훅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, 훅이었다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세 가지 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어떠신가요? 직접 만들어 보고 현장에 나와서 테스트를 해야 이게 좋다 아니다가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필드 나와서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 싫어요로 꾹 눌러 주십시오. 단,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있는 곳에 가셔서 훅을 넣으셔야 돼요. 그게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.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Yang 덕분에 이렇게 동남태에서 송어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. 오! 아마 나왔네.